근데 히잡은 또 어떻게 쓰게 된 거죠? 먼저 그걸 좀 알려면요,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의 좀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라비아 반도에는 세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에요. 그 세 번째는 독특한 지정학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도 무려 23배나 크거든요. 23배나 큰데 사막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막. 저기 다 사막이에요? 네. 진짜 넓다. 사막이죠. 여름에는 40도, 50도. 덥지요. 네.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을 찾았거든요. 예, 그 방법이 뭔지 우리 상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화요? 네. 뭐야? 이게 뭐 19세기에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일단 뭔가 치렁치렁하게 몸을 다 이렇게 가리는 역할을 하는 옷들 입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 나름대로의 생존 방법이었던 거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가리는 거 아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천을 몸에 둘러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사막이었던 아라비아 반도는 유목민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곳에서는 서로 약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만 죽이지 않고 물건만 뺏어가야 돼요. 사람을 죽이면은 보복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 여자들도 잡아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의 몸을 천으로 가려서 최대한 보호를 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렇게 이 날씨나 안전상의 이유로 온몸에 두르던 천이 히잡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히잡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히잡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이 단어부터 봐야 되는데요. 히잡이라는 말은 아랍어 하자바라는 동사가 있는데 가리다, 나누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히잡이거든요. 이후 분리한다는 의미의 히잡이라는 단어는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천과 옷차림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생존을 위한 거였는데 이런 히잡이 언제부터 좀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된 거예요? 예, 히잡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그 시대를 연 인물이 있거든요. 누군지 그림을 볼까요? 네. 뭐야? 누구죠? 뭐지? 잠깐만, 새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네. 바로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입니다. 이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알라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세상에 선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라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네. 무함마드가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계시를 묶어놓은 것을 그 경전을 이름을 꾸란이라고 합니다. 네, 뭐 코란, 꾸란, 꾸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무슬림들에겐 절대적인 믿음의 책인 동시에 신이 내려준 생활 지침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히잡 관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지? 어떤 건지 규현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요. 믿는 여인들에게 눈을 낮추고 은밀한 부위를 가리며 명백히 드러난 것 외에 다른 치장물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이르라. 천으로 가슴을 가려 남편과 그의 부모,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의 형제, 형제의 자식,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하는 하인, 성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이외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곳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좀 말은 어렵지요. 우리말로 했어도요.
그냥 가려라 하면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은밀한 뭐 부위들을 당연하지만 가려라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무슬림 여성들은 가슴을 가리는 천이나 수건을 사용해서 이 부위를 가족이나 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 이거죠. 이때 히잡은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신앙심의 상징이자 신의 보호를 받는 정숙한 무슬림 여성이라는 차별성을 주는 수단이었던 거죠. 제가부터 지금 이런 지금 저기 경전이 있잖아요. 네. 이 경전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계속 지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슬람교를 이제 포부로 하는 나라들은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데요. 네. 용화의 여성들의 신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촬영한 용화에도 여성의 신체가 나오면 편집됩니다. 이게 편집. 그러니까 방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출연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출연이 안 돼요. 출연이 안 돼요? 예, 아예 나오지 못하는 거죠. 와, 그럼 경전의 남자들 옷차림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정숙하게 복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그대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을 내려놓으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무슬림 남성들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배꼽부터 무릎까지는 맨살을 내놓지 않습니다.